우리 오늘 뭐해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잡아온 농게. 농게. 우리 자식인 새우. 자식인 새우. 아버님 자식인 새우라고 해놓고 먹겠다고요 지금? 그냥 새우. 그냥 새우라고? 그냥 새우. 네. 못 먹겠어요 저 그러면. 그냥 새우. 오중사가 이거 조금 그것만 좀 묻혀줘요. 가루만? 가루만요. 네. 가루만 알겠습니다. 묻혀주면은. 말씀만 하세요. 네. 이렇게 아버님 그냥? 그냥 넣어요? 네, 그냥 넣어. 이렇게? 이렇게 아버님? 네, 그렇게 해서 일로 하나씩 줘봐요. 드릴게요. 부드러운 튀김옷을 살짝 입혀서 펄펄 끓는 기름에 퐁당. 아버님 그 말 들어보셨어요? 튀김은 운동화끈 튀겨도 맛있다고? 어떻게 이것을 운동화끈에 비교를 해요?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옛말에 튀김은 운동화끈을 튀겨놔도 맛있다. 튀김 자체가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튀김은 항상 옳다 뭐 그런?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농게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껍질째 튀겨 더 바삭바삭. 도시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제법 좋다는데요. 짠! 짠! 아버님 왜 주래? 안 돼! 오늘은 고향의 손님까지 찾아왔네요. 오독오독 소리까지 마시는 농게튀김 맛은 어떤가요? 아버님 그거 뭐지? 꽃게 앙 이거 있잖아요. 꽃게 앙 그거 맛 나는데요? 아 진짜 맛있네 이게. 너무 맛있다. 아버님 근데 농게도 튀김인데 새우도 튀겨 먹으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그릴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소금구이 제가 해드릴게. 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필요한 거 좀 몇 가지 챙겨서 제가 오늘 맛있게 멋있는 소금구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네, 아버님 기다리세요. 기다릴게요. 그릴 없이 만드는 새우 소금구이. 설희 씨, 대충 어떻게 한 거죠? 신기하고만 이거. 그죠, 진짜 처음 보시죠, 아버님? 운전사 출신이라 아는 게 많구만. 응? 그런 거예요? 갯벌에는 약하지만 생존에는 강한 설희 씨. 주섬주섬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집안 살림까지 동원할 모양입니다. 석쇠. 나 있고. 세 개만. 고. 아버님, 저 다 찾았어요. 이렇게 쓰는 걸 다 찾아왔지. 아버님, 이것만 있으면 오늘 제가 새우구이 맛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힘을. 종이 상자로 그릴을 만들겠다는데요. 뚜껑을 세워 잘 고정하고 상자 옆면을 잘라준 뒤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나무젓가락으로 지지대를 만듭니다. 자른 상자 옆면으로 석쇠를 쏙! 그리고 아래에 숯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야, 어때요? 그럴듯하죠? 이거 종이박스에다가 숯을 넣으면 이게 박스가 안 타지나 이게? 탈 것 같죠, 아버님? 탈 것 같죠? 근데 바깥의 온도는 이 실 온도인데 여기 안에는 어마무시하게 180도가 넘어가요, 온도가. 근데도 아버님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번 말해도 안 믿기시잖아요. 이렇게 뚜거운 고기도 다 익어요. 특전사 출신이라 아는 게 많구만.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석쇠 위에 물을 올려주고 그 위로 석쇠를 한층 더 올려주면 더 완벽한 바비큐 그릴이 되는데요. 오중사 이 물은 뭐 때문에 넣는 건가 이게?
아버님 이거 찜이 아닌데 물에 들어가서 신기하시죠? 신기하지. 근데 여기 안에 열기만 있으면 건조하잖아요. 근데 습이 있으면 안에 내용물 안까지 골고루 있게 습이 침투를 해. 입자가 더 고우니까. 아, 입자가 고와서? 그래서 참 신기하구만 이거. 그죠? 진짜 처음 보시죠, 아버님? 오중사한테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오늘. 아버님이 이렇게 귀한 새우를 내어주셨으니까 저도 뭐 하나 내어드려야죠. 완성된 그릴 위에 싱싱한 새우를 겹치지 않게 올리고 소금까지 톡톡. 수분 가득, 숯향기 폴폴. 올해 첫 새우가 발갛게 익어갑니다. 자식 같은 귀한 새우와 서린 씨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새우 소금구이. 아, 흔히 보던 요리가 오늘은 좀 더 특별해 보이죠? 아, 진짜 아버님 살이 실하네요. 통통한 것이? 통통하죠. 진짜 아버님 다리까지 살쪘어요. 먹어볼까요? 아,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 아버님 너무 식감이. 바로 이 맛이에요. 토닥토닥 터져요, 막. 올해 새우가 지금 우리가 처음 먹는 건데. 내가 먹어도 식감이 굉장히 좋구만. 그죠, 아버님? 살 통통하고. 그 새우 맛을 보니까 이 섬으로 오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아버님 제가 인지하시나 저지하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버님이 새우 맛 보니까 막 70%까지 왔어요. 어떡하죠? 웬만하면 결정을 하시지. 네, 여기 벌써요? 흑된다 생활하면서 조진 식탁에 새우 맛을 몇 년을 못 봤겠네, 군정을 할 때. 새우 맛이 뭐예요? 아, 맞다. 아버님, 생존훈련이란 걸 할 때가 있어요. 생존훈련이란 걸 할 때는 있는데 그때는 식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쌀 정말 조금, 그다음에 토끼 한 마리, 뱀 한 마리, 요렇게. 그럼 그걸 생식을 하나? 뱀은 손질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탕 끓여 먹고, 토끼는 구워 먹고. 좋은 건 다 먹었네. 아, 아버님 좋은 거 다 먹었는데 하면서도 왜 좋진 않았어요. 그 귀여운 토끼 보고 좀 그랬어요. 아버님 많이 잡수세요. 아, 왠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몸도 좀 약하신 것 같고 그래. 군대는 안 갔어도 네. 할 건 다 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아버님 우리가 잠자리 복불복 자고 게임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누가 야외 지침 하나 아버님 내기 할까요? 그러자고요. 다리? 다리 넘어뜨리기? 다리 씨름. 네, 다리 씨름. 그죠 아버님? 다리 오른발 앞으로. 왼발 개우고. 왼발 개우고. 여기서 이제 아버님 지금 힘주기 없이 반칙.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이에요. 네. 하나 둘. 아버님 제가 할게요. 제가 아버님 하나 둘 셋. 아버님. 과연 야외 지침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안간힘을 쓰는 바다 사나이와 특전사 시절로 돌아간 양 그때 힘을 소환하는 서린 씨. 아버 끝이에요 이거? 다예요? 다예요 다. 아버님 저 힘 세죠?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네. 손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손님을 어떻게 이겨서 바깥 텐트에 자게 하나? 알겠어요. 내가 그럼, 텐트에 갈게. 그럼 일부러 져주신 걸로? 그래, 그럼. 그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아! 아버님 들어가셔요. 침낭까지 폭신폭신하게 깔아뒀어요. 으쌰. 여기도 굉장히 좋네. 폭신하세요? 폭신하. 오중가서 가서 오늘 좋은 꿈 꾸세요. 저 아버님 덕에 너무 잘 먹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러면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봬요. 네. 잘 자요. 나이. 네. 잘 자요. 네. 아이고, 오늘은 편히 자겠다. 좋다. 평화로운 섬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작부터 아쉬운 이튿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마주하는 여유로운 아침.
강아지 레오도 나른한 몸을 일으켜봅니다. 레오도 커피 한잔 했군요. 자. 아침엔 역시 모닝커피죠. 그만, 이제 아빠 먹고. 자, 니 한 번 더 먹고. 어,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중사, 네. 잠자리 편했어요? 아버님, 저는 완전 편했죠. 아, 편했어요? 아버님, 뭐 드세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저도. 저도 커피 그래요? 완전 좋아해요. 좋아해요? 응, 저도. 한 잔 드릴까요? 아, 아버님, 나 믹스 살쪄서 안 먹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마 원두커피 안에 어디 있을 거예요. 집안에? 네, 집안에요. 그럼 아버님, 저 그거 먹을래요. 아버님, 저 그래. 그거 내려서 저랑 한 잔 하시게요. 아마 그 내리는 뭐 기구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얘가. 드리빙? 네. 그게 없어갖고 내가 그걸 한 번도 못 내려 먹었어요. 그러면 아버님 제가 내려드릴게요.